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엄청 바빴다가 오늘에서야 좀 시간이 나서 낸도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명절 인사드릴게요. 우선 낸도를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같이 그려줄게요. 명절 인사를 하려면 한복을 입어야 되겠죠? 저는 어제 포니테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리고요. 한복도 같이 그려줍니다. 사실 어제 저는 한복으로 입진 않았어요. 그냥 편한 일반 복장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 나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낸도를 잡고 있죠. 이렇게.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노리개도 같이 그리고 저고리도 같이 그려줍니다. 낸도의 손을 이렇게 살포시 모은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한복도 입혀줍니다. 치마도 같이 그려줍니다. 사실 낸도는 여자 고양이에요. 남자로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자 고양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낸도의 모습은 예전 어렸을 때 제 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도 안 하고 세뱃돈을 달라고 땡깡을 쓰는 그런 에피소드를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뿜뿜이를 그려주겠습니다. 위에도 그리고 뿜뿜이에게도 한복을 입혀줄게요. 설날이니까 노리개도 같이 그려주고요. 위치를 살짝 옮기고요. 이번에는 컬러링을 해줄게요.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넘기고 색깔을 지정을 해서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리랑 낸도가 인사드립니다. 낸도가 깨알같이 세뱃돈 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설 명절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